안녕하세요. 눈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또다시 돌아온 눈쟁이의 문제 해결소. 집에서 하니까 그 뒤에 좀 꾸몄습니다. 오랜만에. 예전에 이렇게까지 컬러 안 했었는데 컬러 조명 집에 남는 게 있길래 좀 이쁘게 깔았습니다. 송출컴도 포맷 조졌어. 눈쟁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송출컴도 지금 포맷을 했는데 포맷하고 문제가 해결됐을지 모릅니다. 제가 그 올렸던 거 있습니다. 영상 쏘라롱 눈쟁이 송출컴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면서 막 여러 가지 해결을 했었는데 해결이 안 됐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그건 것 같았어. 하드웨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속적이게 불스가 계속 떠서 윈도우가 깨진 상태로 CPU를 변경을 해서 CPU 쪽의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이제 그 블루스크린이 뜸으로 인해서 윈도우가 깨진 상태여서 이제 블루스크린이 계속 떴던 것 같아서 일단 포맷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한번 확인해보고 문제가 또 생기면 다른 하드웨어적인 해결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맷 짱이야.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업데이트를 들어가면은 이렇게 안 떠요. 아예 응? 여기서 안 넘어. 여기서 안 떠요. 어? 일단 버전이 지금은 몇이죠? 와 1909-18363이네요. 와 엄청 고 버전 쓰시네. 아 근데 이게 제가 컴퓨터를 맞춘 게 아니고 전 남친이 맞춰준 건데. 아 하나도 모르고. 아 굳이 그런 사적인 얘기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냥 친구가 해줬다고 말씀하셔도 충분한데. 아 네 뭐 일단은 1909면은 19년 말에 나온 거네요. 아 22년 5월 10일에 지원 종료되었다. 그러니까 지원이 종료됐다는 건 이제 아마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그래서 아마 안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동 업데이트가 지원이 안 된다는 거지 아마 수동 업데이트는 가능하실 거라서. 아니요 그 이게 업데이트 하는 게 이거잖아요. 수동 이걸 키면은 안 돼요. 에? 지원이 종료되면 설마 저것도 안 되나? 근데 저도 안 해봐서 이 정도까지 구버전을 저도 써본 적이 아예 없거든요. 이 정도까지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사실 없었고 보통은. 왜냐면 윈도우가 자동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동으로 웬만큼 이제 업데이트가 된단 말이죠. 그냥 포맷을 하시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아마 이 구버전이면은 USB 메모리 없이 포맷하는 그 방식도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쟁이 유튜브를 가시면은 이제 제가 또 영상을 올린 게, 근데 이거 윈도우 11 영상인데 윈도우 10 이걸로 해야 되나? 3년 전? 근데 11 이 버전으로 하셔도 될 거예요. 어차피 하시는 거면은. 예전엔 안 그랬는데 게임을 하면 레이드를 들어간다던가 사람이 좀 많은 데를 가면 컴퓨터가 그냥 화면이 나가버리면서 아예 먹통이 돼버려요. 아 그럼 글카 쪽 맞네요. 그 보통 글카 쪽에 이슈 있을 때 생기는 증상이거든요. 그게 왜냐면 이제 다른 쪽에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프리징이 생기거나 하면은 글카가 갑자기 풀로드 돌거나 그런 증상은 안 생기거든요. 근데 글카 어떤 거 쓰시죠? 2060 슈퍼 쓰고 있어요. 2060 슈퍼 그러면 2년 2세대니까 죽을 때라고 하기도 애매하네요. 하이엔드 쪽도 아니라서 원래 그 글카가 좀 낮은 걸 쓰면은 사실 고부하를 줘도 발열이 그렇게 크게 안 생기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으로 뭔가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초기 불량 생기는 거 아니면 상당히 특이한데 지금 문제 생길 만한 걸 다 테스트를 했는데도 문제가 생긴다. 특정 게임에서 특정 환경에서만. 오 이러면 나도 모르겠는데? 너무 문제가 생길 만한 데가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게임 문제밖에 안 보이는데 게임 문제라면 게임 패치가 되면서 해결이 됐을 확률이 매우 높을 텐데 글카 드라이버도 써보셨고 신버전, 최신버전 글카 드라이버도 해보셨고 그러면 이제 사실 소프트웨어 문제는 제끼는 게 빠져요. 근데 OCCT를 돌렸는데 전혀 문제없이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화면 공유해서. 와 진짜 아무것도 안 깔고 쓰시네. 아 그러면 맨투맨 남아있을라나? 여기서 윈도우스 로그에 들어가셔가지고 응용 프로그램 거기에서 오른쪽에 현재 로그 필터링 누르셔가지고 위험 오류 두 개만 해주실래요? 그 하고 확인. 게임바? 게임바 오류? 최근에 생긴 것도 게임바 오류네요. 전부 게임바 프리젠트 라이터 지옥에서 탄생한 프로그램. 이 문제는 게임바 삭제해서 소용없음. 레지스트리를 건드려야 됨. 레지스트리를 그래서 아예 수정을 해버린다. 한번 일단 해보셔야겠는데요. 이거 빼고는 딱히 저도 그게 안 보여서 일단은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포맷 후 컴퓨터를 켜고 난 뒤 속도가 느려야지. 그 작업 관리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컨트롤 시프트 ES. 오, 야 느리다. 굉장히 느리네요. 그 성능 탭 한번 볼 수 있을까요? C 드라이브가 하드네요? 윈도우 설치를 하드 디스크에다가 하신 것 같은데. C 드라이브에 설치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포맷하고 다시 윈도우를 설치하실 때 윈도우를 하드 디스크에 까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윈도우를 잘못 가신 겁니다. 이건 다시 포맷하시고 다시 저 SSD 설치를 하셔야 되는 거죠. 하드 디스크에 설치돼서 지금 렉이 오지게 걸리는 거라.
저번 주나 이때 이제 하셨던 분들 중에 올린 게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크 서버 그때 학생분이 협박을 해서 램 64기가를 맞췄어야 된다는. 아, 이제 2 CPU 믿을만 한 것 같다. 신뢰가 생겼다. 램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사실 나오지 않았지만 뭐 램 64기가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 된 거죠. 두 번째, 업데이트 후 사운드 바뀌 문제. 아, 이때 사블 세팅이 설정이 뭔가 이상하게 계속 바뀌어서 사운드가 바뀐 것 같다. 사블 설정을 오히려 바꾸니까 예전에 듣던 사운드는 아니어도 굉장히 만족할 만한 사운드가 됐다고 합니다. 그 사블이 설정을 뭔가 만지면 오히려 사운드가 이상하게 들려서 전 웬만하면 기본 설정만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안 만지시는 게 더 나아요. 문에서 후기. 아, 뭐야. 아, 이거 오늘 아까 그분이시잖아. 이거 근데 확인되신 건가? 아무튼 해결됐다고 하네요. 인텔맥 부캠 관련 문의하셨던 분. 블루투스 부캠으로 연결을 했을 때 끊기고 하셨다는 분. 확실한 해결법. 유선 연결. 일단은 도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네를 지금 막아놨었어가지고 방송 녹화를 하는데 화면이 뚝뚝 끊기고 소리는 제대로 나가는데 혹시 화면 공유를 해서 작업 관리자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오! 1700X 어, 네. 메모리 부분 볼 수 있나요? 어, 메모리 인식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1080? 사양적이라고 보기는 사실 애매한데 왜냐면 원래는 잘 하셨던 거죠? 네. OBS 설정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OBS는 최신 버전 업데이트 하셨고 세팅 자체가 진짜 문제인 것 같지는 전혀 안 보이시는데? 아, 근데 지금 사실 사양 자체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라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면 아까 5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녹화 한번 그냥 켜볼 수 있을까요? OBS에서? 어? 잠시만요. 스크린 레졸루션이 3840x2160인데 이대로 기시나요? 어? 이대로 없던 것 같아요. 어? 잠깐만요. 엔비디아 제어판 들어가 보실래요? 어쩐지 바탕화면 아이콘이 작다고 느꼈었는데 4K이신 것 같은데? 아... 4K 모니터네요. 심지어 둘 다? 네. 4K 게임을 하시기에는 사양이 안 되는 사양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네. 지금 이 컴퓨터를 계속 쓰시는 방법은 1920, 1080 있죠, 저거? 1920, 1080. 네. 그걸로 바꾸시고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걸로 해서 한번 하면 아마 저 로드율이 원래보다 낮을 겁니다. 화면 공유는 사실 끊겨 보이긴 하는데 이게 될 때 그 작업 관리자를 봐야 되거든요. 작업 쪽이 아니다. 어, 아니요. 공부 게임이라서 사실 더 안 하셔도 되고요. 작업 관리자만 보여 주셔도 됩니다. 잠시만요. 네. 아니 왜 더 무섭게 하시는지 모르겠네. 아니 그 작업 관리자를 켜주시면 됩니다. 네네네. 네. 와, FHD로 하는데도 거의 100% 먹네요. 그럼 사실 이제 4K로 하면은 훨씬 끊기실 거라 사실 그러니까 사양 부족 플러스 모니터가 4K 모니터를 쓰고 계셔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양에서 최대한 프레임 확보를 하시려면 모든 게임을 1920, 1080으로 낮춰서 일단은 하시면은 아마 그 원래 나오던 수준의 막 끊김 수준은 없으실 거고 근데 OBS 화면 끊기시는 거는 사실 그 관리자 모드로 OBS를 키시면은 해결될 거거든요. 그게 이제 네. OBS가 권한 문제 때문에 1순위 권한이 아니라서 게임에서 그래픽카드를 100%를 쓰면 OBS가 네. 우선순위가 아니라서 끊겨요. OBS에서도 아... 그래픽카드를 써야 되는데 관리자 모드로 키시면 게임보다 더 우선순위로 OBS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거기서 클릭하신 다음에 속성, 네. 호환성 들어가셔서 관리자 권한으로 이 프로그램 실행 아래쪽에 보시면 있거든요. 이거요? 네, 하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그 상태로 우클릭하셔가지고 바로 가기 만들기 있습니다. 그거 그냥 확인하시면 관리자 권한으로 만들어지는 저게 생기거든요. 아, 그러면 그냥 관리자 권한으로 이제 실행이 될 거라 이 상태로 하시면 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원래보다는 훨씬 끊김 없이. 로스트아크나 아니면 랩넌트라는 게임 같은 거 했을 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컴퓨터 화면이 이제 그 검은 화면 뜨면서 화면이 아예 나가버리더라고요. 지금 말한 문제가 사실 뭐 램 쪽에서 생기는 문제는 딱히 아니라서 그러니까 원래 1순위가 그래픽카드였는데 교체를 하셨으니까 지금 남은 거에서 1순위는 파워고 그 다음이 메인보드. 사실 그 두 개 빼고는 CPU랑 램 쪽에서는 그런 이슈 발생할 가능성은 웬만하면 없거든요. 저는 파워 같기는 한데 일단은 근데 게임 했을 때 특정 장소에서 막 부하도 상관없이 생기시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 부하 테스트 한 번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만일에 파워가 문제면 이거 돌리자마자 컴퓨터 꺼질 거거든요. 그렇게 네. 지금 소리는 들리시나요? 네, 소리는 들려요. 근데 화면 멈추신 것 같은데 맞나요? 아, 일단은 파워만 일단은 먼저 교체를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서 후기 올리신 분 있나? 오, 올리신 분 있는데? 어?
뭐야? 어, 이거 아까 게임바 그거 해결하셨네? 로스트아크 레이드씨 한쪽 화면이 나가면서 목통이 되는 문제. 게임바 관련 시스템 오류가 뜬 로그를 보고 게임바를 삭제해보라고 하셔서 올려주신 링크에 나온 대로 삭제했고 컴퓨터를 재부팅한 뒤 로스트아크를 켜서 평소처럼 레이드 돌림. 평소 같았으면 레이드 3개만 돌아도 컴퓨터가 나가면서 제 멘탈도 같이 나갔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재부팅 후 레이드를 5개까지 돌았는데 너무 멀쩡함. 헉! 이번엔 다르다. 당일의 문제 해결 일단 하나가 됐네요. 하하.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원래 5개 걸고 했는데 오늘 10개가 넘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 눈댕이에게 부탁해요.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괜찮은가요? 어, 저기다가 남기면 제가 이제 끌어서 그걸 할 수가 없단 말이죠.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전 압니다. 견적 공유한 다음에 링크 나오면 숫자만 바꾸면 되죠. 5950X3D 스트릭스 E. 뭐 보드를 상당히 좋은 걸 넣으셨는데 제가 조립은 처음이라 친구가 해준 거라 잘 모르겠습니다. 안 나와. 네? 서버 에러? 안 돼! 지금 짜놨는데 서버 에러가 나오면 안 돼요! 아니 헉! 서버가 아무튼 근데 새로 생겼을 땐 요정도? 요정도 견적으로 한번 구매 요청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은 오버 시스템에 얘기해보면 아마 잘 해주실 겁니다. 왜냐면 지금 서버가 터져서 사실 제가 지금 더 해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 링크를 제가 남겨드리겠습니다. 남겨드릴 수가 없구나. 스샷 찍으실래요? 서버가 터져서 링크도 못 남겨드리네. 아까 전에 두 분 더 있으셨었는데 가셨으면 나 게임한다? 갔으면 나 게임 킨다? 아 아쉽네요. 내심 가셨길 바랬는데 쓰레기 같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내 인생이 진리인걸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사무실에 굉장히 오래 있어가지고 4일째야. 4일째 씻지도 못하고 있어 지금. 아무튼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생방에서는 했었는데 눈쟁이 문제 해결소를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해결 제공을 하는 거에 대한 뭔가 피드백들이 있어야 되는데 해결이 됐거나 안 됐으나 뭐 일단 올려줘야 될 텐데 사실 제가 상담을 해드린 거에 반절도 제대로 안 올라왔어가지고 컨텐츠로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결과가 없어가지고 좀 그랬어요. 저도 주마다 시간 내가지고 했던 거였었는데 아무튼 그게 좀 그랬다. 그래서 이제 문해소는 폐지하고 어차피 이때까지 영상이 나왔던 거는 문해소에서 영상이 나갔다기보다는 제가 그냥 혼자서 생방에서 게임하고 있을 때 도네로 질문 오고 그거 질문 답해줬을 때 그냥 바로 눈쟁이 해결됐어요 이러고 결과가 나온 게 오히려 더 많았었기 때문에 차라리 원래 하던 대로 하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생방송 찾아가지고 단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 단가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승희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승희를 본인이 급한 정도만큼 내시면 되는 거예요. 별로 안 급하면 적게 내고 난 진짜 이 문제 꼭 해결해야 되겠어 막 이런 거면은 사실 그만큼 쓰셔야죠. 그래야 저도 생방송 게임하고 있던 걸 반쯤 포기하고 도와드릴 테니까 아예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면은 차라리 문제 해결수 말고 눈쟁 세팅으로 돈 주고 문의를 하세요. 그러시면은 진짜 해결을 할 때까지 도와드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쟁 세팅은 카카오톡에 눈쟁 세팅 플러스 친구 나오는데 거기다가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뭐 돈 안 주고 막 질문하는 건 답 안 해드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문제해결소 사랑해주신 분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아쉽게 됐네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